물, 물 더 줘. 응.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알아, 차차차차차. 아이고. 빈대떡을 부쳐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아이. 자, 빨리 넣어. 힘이 납니까? 뭐, 이 맛은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뭐 맛 없을 수가 없지. 어디 가세요? 가려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해바다입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했던 비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이게 나무에다 묻지도 않는다고. 나무에 묻으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해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나름대로 좋네요. 비가 소강 상태고요. 이따 4시에 또 온대요. 근데 이렇게 건방지게 부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부르니까. 그죠? 톡 들어가겠지? 이거 봐! 어휴. 뭐야, 점점 왜 일부러 묻어요. 그 플라스틱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 안 돼. 그 묻는 게 아니고 그 바. 자기야 앉아봐라. 앉아. 어우. 나 그냥 플라스틱 한 번에 다 버렸다. 응? 그럼 안 되는데 모래 들어가면. 아 이거 동해 바다 참 오래간만에. 아 동해는 아무것도 없어서 좋아. 응? 저거 봐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애하고 놀아주면 하고 그냥. 그래도. 애는 절대 지치질 않거든. 엄마가 지치지. 그래도 엄마가 더 잘 노네. 자 우리 쑥거지네 구독자님들 향해서 바다를 일러... 보여드려야 돼. 어? 바다를 보여드려. 저기서 뭐 틈 들고 오네. 바다를 보여드려야 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해바다입니다. 아주 제일 편하게 앉으셨네. 그래. 아 이거 제일 편하게 앉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동해바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점심 콩국수? 네, 콩국수 준비해가지고 와서 먹고요. 이제 여기 맛집을 하나 또 소개받은 데가 있어요. 강릉에. 고깃집이죠? 강릉에 와서 고기를 먹냐고. 아, 그 집이 맛있네. 물에 먹어야지. 특수부위로만 하는데. 만세는 안 했나 오늘? 어? 만세를 한번 해야지. 의자 들고 만세일까? 아니 뭐 한다고 의자를 들고 해. 의자 이렇게 딱 들고 아, 여보 이렇게 뜯고 만세. 그거는 어? 20대 어. 너네들끼리 하세요. 자 만세. 그렇습니다. 중교동 하나 둘 셋 만세. 아우 시원하다. 어? 이렇게 니까 아이고. 아. 더워. 바다에 대고 절을 해고 가. 빵. 빵. 모래를 터는 겁니다. 한시네?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나 5시에 밥 먹으러 간다. 5시에 밥 먹으러 간다? 그 집이 영업을 5시에 한다며. 어.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 소나무에다가 스트링을 절대 못 매게 하네요. 오 왔잖아. 비 안 올 때 이제 잽싸게 하면은
끝내주는 거지. 딱. 왜 그러냐면 설치해놓고 비 오면. 설치 딱 해고 비 올 거고. 복 있는 사람들인가 보지. 아.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밥을 먹으려면 움직여야지. 진짜 해오려는 거? 오이도 오이, 아니 내가 해올 테니까 오이도 내가 꺼내고 해올게. 콩도 아니, 또 꺼내고. 아 그러면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해갖고 올게. 물 그, 들어보면 되지. 얘를 여기다 붓고 수도꼭지를 여기 틀어놓으면 돼. 알았어. 그게 낫지. 갔다 오세요. 된 거야?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얼음이 없잖아. 시원해 근데. 어우 바람 선선해 엄청. 응. 옷들을 입으면 덥고 벗으면은 어때? 국물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옆면 다 먹었네? 응. 그거밖에 없으니까 김치도. 콩국수엔 열무김치지? 아니 그냥 김치 가져올려다가 또 안 가져왔지. 이렇게 한 달 먹으면 저 영양실 쪽 올리겠는데? 왜? 어? 콩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 아침에 누룽지, 점심 콩국수. 맛있구만. 아니 내가 뭐래? 그게 영양실 쪽 올리겠다는 거지 뭐 내가 맛없다 그랬어? 여기는 또 퇴시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네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다른 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엄격하게 안 하는데. 아니에요. 노래는 틀어도 막 시간을 얘기하지 않잖아.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아. 어? 지금 10시 20분인데요. 퇴실은 11시 퇴실입니다. 늦으시면 창문 안 열리니까 입구 가시 거기다가 이제 살짝 미안하니까 있잖아. 입구 가시는 물건 없게 잘 챙기라고. 아주. 아니. 교활하게 방송을 하더라고. 아니 그러고 나서는 또 20분 있다가 40분이라고. 내일 아침에 제가 녹음을 해볼게요. 40분이라고 사람을. 뭐 제 생각인데. 2시 입장인데. 원래 이렇게 캠핑 오면 이런 나무나 이런 데다도 이렇게 스트링을 묶을 수는 있게 하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좀 난 또 처음이야. 응? 소나무 보호해서. 아니 그게 보호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내 카메라 안 꺼? 왜? 무슨 오래 먹잖아. 뭐 보여드릴 게 없으니 이거라도 보여드려야지. 자꾸만 카메라 끄라 그래. 자기가 봐도 영양실조 걸릴 것 같지 메뉴가. 이게 콩국 한 달 먹어서 절대 영양실조 안 걸려. 이런 식입니다. 테이블, 좌식 테이블입니다. 안창살이랍니다. 참숯입니다. 아, 이거 살을 점인 거를 좀 특이하게 점이셨네. 별대. 이건 뭐 맛있을 수밖에 없지 뭐. 파절이가 이제 어떠냐. 어? 이 집 호구 조사는 했습니다 이미. 그냥 지금 먹어도 첫점이라고. 첫점을 먹어. 아 조금만 더 붓고 여보. 눌렀어? 네. 자 잡숴 보십시오.
맛있어. 어? 맛있게 생겼어 이거는. 오, 이 맛은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뭐 맛 없을 수가 없지. 식사 마치고요. 야영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비가 또 오고 있네. 여보. 여보. 나? 나와? 어우, 더워. 방이 움직여서 그래. 난 딱 좋은데. 나도 긴 바지 입었잖아, 여보. 추워? 낮잠 한 잠 자고 밥 먹고 왔어요. 강릉 가갖고 금방. 아, 우리가 낮잠을 많이 잤어. 시간 반은 잔 것 같아. 그랬더니 바람 소리가. 진짜? 잘 해주실래? 아니, 내가 하라고. 빵 만드세요? 빵 만드세요? 안 만들어 나는. 빵 만들어. 근데 나는 커피보다도 시원하게 술밥 먹고 싶은데. 수박? 응. 먹지 뭐. 난 이거 내려서 응. 두고 먹으니까 수박은 수박대로 준비했던 거. 응. 아우, 날벌레가 없어서 좋네. 그지? 응. 어우, 어제 좀 있긴 있었는데, 그 날벌레는 괜찮아. 응. 아유. 그 정도는 뭐, 아유.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지? 응. 밖에서 지내도 되는데, 우리. 응, 그래도 되는데, 또. 내가 지금 더우니까. 응. 그런 생각이 드네. 밖에가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저것도 치워야지 돼. 아니, 나는 저거 치워야지 돼가지고. 물 더 줘. 응. 나 떨어뜨릴 뻔했어. 물 더 끓여야 되겠는데? 어, 그래서. 근데 저거 끓이면 될 것 같아. 끓이는 거랑. 끓이고 이따 가져올게. 내가 자꾸 여기다 쏟아놔서 그래. 내리는 건 내리는 거고 수박은 수박이고. 그냥 통에다가 먹지 뭐. 씨? 어? 씨는 발라야지. 아, 씨 바르라고? 응. 씨 바르라고? 너무 황송한데 저 보내줘갖고 그러지. 단어서 발음을 잘해야 돼. 씨 발라먹어. 뭘 항상 해. 맨날 맨날 해주는데. 요즘 캠핑도 이렇게 바람 안 불고 이렇게 오면 뭐.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바다도 보여. 비 오는데도 바다도 보여. 바람 불면 산만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바람 안 불고 이렇게 오면 차분하잖아. 이제 수박 집에 다야? 응. 한 덩어리 있을걸? 더 내릴 거야? 그냥 부을 거야? 이거 다 내려가면 그냥 부으면 되지? 응. 늙은 것 같아서는 낮잠 많이 잤는데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제 구독자 수박이라도 좀 갖다 줄 거랬다.
생각 못 했네. 아, 바빴잖아. 그러니까. 나이 봐야 그거는. 어제 찾아오신 분은 젊은 구독자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젊은 구독자가 꽤 많아요, 제가. 근데 어제 그냥 간단히 그냥 인사만 나눠서 좀 아쉽네요. 어제 끝낼까? 왜 끝낼까? 응. 응? 응? 새우? 응. 됐어. 어제는 바다가 하나도 안 보였잖아, 비 오니까.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오네. 바닥 쪽이 환해? 그러게. 어우, 비가 제법 붙는데? 근데 바닷가는 화해. 응. 환해. 무슨 좋아야? 아, 그럴 때 있어. 옛날에도. 그럴 때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차 한 잔도 내렸고. 여기다 넣어야지. 자, 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가사를 몰라서 못 따라 부르겠네. 오늘은 그래도 바다가 좀 보이네. 어, 보네. 응. 아유, 보내서. 빈대떡을 부쳐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아유. 아쉬워잉? 응.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왔지. 뭐 안 마셨대? 아, 수박 먹어가지고 안 먹었대. 어우, 뜨거워. 배불러. 빨대로 먹으면? 그럼, 그냥 먹어, 그럼. 뜨겁다면서. 응? 그냥 먹어. 빨대 빼고. 아니지, 뚜껑을 열어야지. 보셨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먹을 거야. 아, 이거 여기 여기 그냥 먹어봐, 먹어봐. 뚜껑째 먹으라고. 뜨겁지. 먹어봐. 안 뜨거운가? 자, 안 먹어. 아이고 좋네요. 아주. 챙겨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그래 맞아. 이거 봐. 뭐 하나씩 있는데? 잠자리 잡고 가져와. 잠자리 갖고 와야 되겠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타프 밑에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있으면 진짜 좋긴 좋은가 보네. 블루님이 좋다 소리를. 장이 안 좋아? 좋아. 아니 진짜로 여보. 응. 우중 캠핑이라도. 응. 또 이런 이렇게 캠핑 즐기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바람 없지. 이거 바람 불면은 지금 여기 들이쳐갖고 못 앉아있지. 아우 산만하고. 분위기가. 근데 지금 참 편하잖아. 그 다음에 비 이렇게 소리 들리지. 또 이게 내가 자기가 즐길 수 있게끔 환경을 또 탁 이렇게 해줬잖아. 타프하고. 응? 거기다 강릉까지 가. 강릉까지 가서 특수부 이사매겠지. 땡큐 땡큐. 이렇게 파도 소리. 응? 밤에는 파도 소리가 제법 들리대. 그래. 응. 세지 않은데도. 그러니 이거 만약에 세면은 파도 소리 엄청날 것 같아. 이 분위기가 지금 우리 이게 표현이 지금 뭐 다 안 돼서 그렇지 참 좋은 분위기잖아. 내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겠어. 뭐. 삼박자가 딱 맞았잖아. 삼박자가? 몸 박자에 두고는 바람도 안 불지. 응. 비는 주룩주룩 오지. 응. 한 자리에서 이박해지. 그래, 아이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어? 지나가면 똑똑거리네. 응, 좋잖아. 그래서 다들 여기다가 이제 빈대떡만 딱 있으면. 응. 맞아. 금상첨화인데. 아, 그게 하나 아까 빠졌네. 물어봐가지고 어디 전 파는 데 있는지 물어볼 걸 했나? 아니야 배불러서 못 먹어. 아,
정말 이걸 표현을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아, 전 요 분위기를 그대로 떠다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진짜 평화롭다. 아, 불멍이 있으면 딱 좋은데. 그치? 딱 여기다 여기 불멍을 또 못하게네. 왜 못하게? 물려핀 나무가 많아서 그러나 보지? 여보, 어? 이 소나무 끈도 어. 못 매겠는데 어. 여기서 불멍한다 그러면 소나무한테 어. 안 좋다고 못하게 어. 또 하겠지. 그건 당연해. 끈도 못 매게 하잖아. 여기는 특징이 있어. 소나무의 일체 그 스트링을 못 좀 매요. 못 매게 해요. 그 다음에 퇴실 시간 엄격히 한다는 거, 관리를. 너무 한해서 그런가 봐, 우리와. 어? 우리가 너무 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집도 봤는데. 좀 줄일까? 응? 응? 줄이면 또 절로 들어갈까 봐. 나도. 어디, 저 안에 봐봐, 이거. 어, 저 안에도 있긴 있어. 있겠지? 응, 어, 가봐봐, 천장. 있지? 응, 있어, 여기도 많어. 목양 펴야 되겠다. 줄여, 여보, 불을 그러면. 어디 안에? 응. 그럼 일로 나올 거야. 다 꺼버려 그냥. 아이고 고준아, 강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간간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하고 빗소리하고. 저기 건너편에 불 켜 있는 건 뭐야? 어제도 있었어? 배. 아, 배. 어제는 없었지? 오징어 배. 아니야, 조명에도 물이 천지네. 응? 조명에도 물이 천지야. 어우, 밤에 많이 오네. 어제보다 더 오는 거 아니야? 밤에는 어제도 이 정도 왔어. 이게 오두구두 소리 났어. 바람에 안 부니까 좋다 그래도. 아유, 바람에 안 부는 게 어딘데. 맛있는데, 이거? 응? 좀 느끼해서 그렇지. 어떤 맛이 많이 나지? 저희는 이제 2박제 잘 마치고요. 오늘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 어우, 근데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좋은데 뭐. 나 어저께 살짝 이걸로 덮었어, 뒤를. 시끄러워서? 뭐래. 뭘 더워. 다음은 덥지. 자, 오늘 2박제 마지막 날, 빗소리 들으면서 저희 부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점점 더 많이 와. 그러니까 더우네. 봐봐, 그리고 그거 먹고, 여보, 핸드폰으로. 내일 네. 몇 시까지 비가 오나. Silent, you don't mind. Happiness
anyone's time. I vow to always be fearless and far out. For days, weeks, and years to come. Talk. What a worse when there's no place. 어, 어제 들이쳤나봐. 바람 불었었나? 우리 들어간 다음에? 응. 다 젖었잖아. 그저께는 안 그랬는데. 어이구, 좀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네. 어?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좋아. 비 오는 건 잠깐이고 맑은 날이 좋지. 근데 맑으면 또 더워서. 거 앞에서 먹자. 응. 어휴, 물 뚝뚝 떨어지네. 더워져. 응? 더워져. 더워져. 비 안 오면. 응. 화창한 날은 또 화창한 날대로 좋네요. 내일이 이틀 비 오더니. 서둘러야지 여기. 그럼 뭐 아침부터 먹어? 응. 여긴 뭐 줄도 못 걸게 하니 널 데가 없네. 어, 더워? 자기 얘기 좀 열어줘. 아휴. 아침이라 안 되네. 떨어지는데 해 나오니까 아 오늘은 잼도 가져왔어요 이거. 아 잼 남았어. 잼하고 치즈하고 응.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그거 내가 할까? 응. 또 뭐 할 거 있나? 없지? 어차피 옆으로 돼야 되는데. 아 그냥 있어도 덥다. 확실히 더 걸릴 것 같은데 비 와서. 이제 그다음에, 안 말라서 몰라도 싸는 거야. 그 다음에 줄을 못 매게 하니까 이걸 넣을 수가 없네. 베이컨 하나 먹겠습니다. 먹어줘야 많다. 아 오늘 해가 쨍하게 벌써 저만큼 올라왔네. 아침에 일출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비 온 끝이라 아침 늦게까지 비가 왔거든요. 어우 아침에 잠깐 소강 상태더니 엄청 오더라고. 길목이어가지고. 어, 여기가 다니는 길목이야. 아니 길목이어가지고 사람 구경도 하고 좋잖아. 응? 일부러 구경하려고 그러는데. 아 한 끼 먹는 거 일 많아요. 맛있게 먹으려니까 그렇지. 자기는 차 안 마셔? 차? 따뜻한 한잔 마셔야지. 딱 한우 한잔 먹어야지. 아, 내 거 커피를 라떼를 안 가져왔어. 치즈 얹어 주세요. 챙긴다는 게. 합쳐 주세요. 여기다 먹여 주세요. 이거 누가 빨죠? 자, 이제 됐습니다. 제 아침 먹기로 하겠습니다. 커피는 어제 내려놓은 게 있어갖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응? 역시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먹어도. 올 여름에 엄청 더울 것 같아.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럴 거라니까. 응? 바람 불으니까 시원해, 엄청. 응. 살짝만 불어도, 그지? 아우, 이거 오늘 진수정찬이네. 어? 스프도 있어, 또. 다 어떻게 먹어? 천천히 먹어. 냄비세요? 응. 왜? 그, 꺼내면 뜨겁잖아. 응, 이거 너무 잘라.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면 알아서. 응. 그런 소리지 마. 어우. 뜨거워졌어? 스프가 좋네. 뜨거? 응? 뜨끈해? 응. 아침 밥상은 이걸로 끊고. 이따가 뵐게요. 이제 철철할 게 걱정입니다. 아직 마, 안 말랐는데 여기 뭐 걸 널지 못해. 저 집 벌써 철철 좀 되잖아. 여보, 나도 한 손으로 했어. 떨어뜨린다고. 나도 한 손으로 했다고. 왔죠. 왔죠. 떨어뜨렸지. 아, 아니. 무리했어. 많이 하셨네. 아이고, 이제 덥네요, 더워. 이제 가볍게 다녀야 되겠네, 여기. 그래. 요번에 예약한 거 어떻게, 텐트까지 가지 마. 타프만 치고 오지네. 어디 예약한 거? 하천? 응. 그건 또 아니지. 줘봐, 던져봐. 뭘 던져봐, 여기서 해야지. 거기 모래인데. 모래 다 풀렸어. 아유. 자, 빨리 넣어. 힘이 납니까? 아유, 사납게 굴지 말고. 힘이 납니까? 오. 나도 한번 해야지. 아, 내가 자기 때문에 못 산다. 아, 바람 좋네. 자기야, 의자 가져와. 잠깐 쉬는 타임을 갖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도 그늘져가지고 좋잖아. 햇빛도 들고. 아이고, 자, 저희 부부 이제 얼추 다 챙긴 것 같고요. 1박 예약을 했다가 하루 연장한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싹 말려갖고 출수 준비를 얼추 마친 것 같습니다. 늘 저희 부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할 말씀 안 하셔도 돼? 마이크가 지금 땅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아. 그럼 다시 고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찝찝 꼭 자석으로 붙이느라고. 아. 내 맘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저 이제 준비해 갖고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기 11시에 나가야 되는데. 9시 21분입니다. 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아, 여유가 있네. 아유. 놀면 뭐해? 야침이라도 걷어야지. 아유, 놀면서 해는 거지, 여보. 야침이라도 걷어야지. 놀면서 해는 거지, 놀면서. 왜 가도? 아니, 이거 날아가잖아, 이거 봐, 불명이. 여기 있다, 물티슈 줄까? 됐어, 됐어. 어, 이거 하나 없어졌어. 아니구나. 아니야. 내가 미쳤나 봐. 안경은 그렇게 너무 어쩐다 그러지? 난 휴지로 싹 덮어놨어. 휴지로 덮어놓기는 아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어디 가세요? 그냥 가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양심적으로 이거 들고 가야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들고 가잖아. 같이 가. 어? 왜? 저 언덕 바가지가 힘들어. 그럼 내가 잡아야 돼? 텐트 가방 땡겨 그냥. 이렇게? 자 하나 둘 세 차차차차차차차차 알아 차차차차차. 아 됐어. 어때? 아이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